제25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 털과 붉은 물들인 순양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이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네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쌓되 그 안팎을 쌓고 위쪽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금틀을 뚫고 금고리 넷을 부어 만들어 그 네 발에 달되 이쪽에 두 고리 저쪽에 두 고리를 달며 조각목으로 채를 만들어 금으로 쌓고 그 채를 궤 양쪽 고리에 꿰어서 궤를 매게 하며 채를 궤의 고리에 꿰는 대로 두고 빼내지 말지며,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순금으로 속죄소를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반, 너비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금으로 그룹 둘을 속죄소 두 끝에 쳐서 만들되 한 그룹은 이 끝에 또 한 그룹은 저 끝에 곧 속죄소 두 끝에 속죄소와 한 덩이로 연결할지며, 그룹들은 그 날개를 높이 펴서 그 날개로 속죄소를 덮으며 그 얼굴을 서로 대하여 속죄소를 향하게 하고 속죄소를 궤 위에 얹고 내가 네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넣으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국의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네게 명령할 모든 일을 네게 이르리라.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두 규빗, 너비는 한 규빗, 높이는 한 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테를 뚫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이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것이며 또 조각목으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것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 때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여섯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세 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세 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 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여섯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두 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일곱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한 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예,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만들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신 분이시지만 이제 특별히 성소에 거하시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성소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소를 지을 예물을 가져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 부분에서 눈에 띄는 것은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바치는 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이제 하나님께서 예물을 받으실 때 어디에 관심이 있으신가를 이제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계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예물을 드리는 자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다라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예물을 요구하시는 것은 이제 무엇이 부족하기 때문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시는 것이 아니시죠. 성경을 보면 은도 내 것이요 금도 내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동참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동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또 복을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께 중요한 것은 이제 그것을 드리는 자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는가, 이제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9장에서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예물뿐만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또 우리가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드리는 것 자체로도 참 귀한 것이지만 하지만 우리가 거기에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또 우리의 예물과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을 하나님께 드릴 때 기쁘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그것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3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바치라 드리라고 말씀하신 예물들의 이제 목록이 나오는데 이것들은 하나같이 다 귀하고 값진 것들입니다. 그런데 400년 동안 이제 노예 살해를 했던 그 가난한 노예들이 도대체 무슨 힘이 있어서 이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도 그냥 받은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시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희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저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을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여건을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님께서 도우셨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쁨으로 정말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후의 부분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성소의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는 언약궤 그리고 또 속죄소, 진설병을 둘 상, 등잔대를 만드는 방법에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이제 성소와 기구를 만들 때 아주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렇게나 만들면 안 되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9절 말씀입니다.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언약궤를 가장 먼저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언약궤부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제 하나님께 이 언약궤가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언약궤는 이제 아카시아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입힙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사실 무엇을 만들기에 참 좋은 나무는 아닌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만드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언약궤 안에는 하나님께서 앞으로 모세에게 주실 그 증거판을 이제 넣어두어야 하죠. 언약궤가 특별한 것은 성소에 이제 많은 기구들 중에 오직 언약궤만 이제 지성소에 있기 때문입니다. 속죄소는 언약궤의 뚜껑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덮개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이 속죄소 그리고 그 속죄소 양쪽 끝에 있는 그룹 둘은 한 덩어리의 순금으로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근데 속죄소를 말씀하시면서 2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언약궤가 참 중요하지만 그 언약궤를 덮고 있는 그 속죄소가 참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하시지만 그 성막 중에서도 지성소에 임하시고 그 지성소 가운데서도 이 속죄소 안에 거하시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속죄소는 영어 성경을 보니까 뭐라고 번역을 했는가 하면 머시 시트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은혜의 자리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자로는 이 속죄소를 시은좌, 은혜를 베푸는 자리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그 짐승의 희생 제물의 피를 뿌리는 것도 바로 이 속죄소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 기쁨으로 드리고 또 기쁨으로 감당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쁨으로 나아가기로 결단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것을 이미 예비하시고 또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방식대로 성소와 기구들을 만들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에서 우리 역시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 주시는 대로 우리의 삶도 세워지고 또 신앙 생활을 해야 한다는 것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대로 기쁘게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내려 주옵소서. 또한 저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님들과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온 성도님들에게 구령 열정을 주셔서 전도에 힘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되는 교회 리모델링과 보수공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미국과 한국 안에 있는 반성경적인 요소들을 제거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